안녕하세요. 제주에서 제주육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가 강승철이라고 합니다.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가 제주다 보니 흙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주 옹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. 제주 옹기가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어떤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주 옹기를 조금 더 이제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됐고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항상 마음가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주 흙을 갖고 제대로 펼쳐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 작업실이고, 이 작업실에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어떠한 즐거움을, 조그마한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, 그런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저는 좀 즐겁습니다. 즐기는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급스러움을 담고 싶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떠한 정성을 다하느냐, 제주 흙을 다룰 때 흙을 아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로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고급스러움은 결국 저는 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검게 구워냈을 때 그 검게도 좀더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구울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불을 뗄때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제주 옹기의 어떤 고급스러움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보는 지금 제주 옹기의 고급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흙을 뽑는 그 과정 중에서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. 내가 조금 더 많은 손을 들이면 더 곱게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굳이 곱게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. 내 작업의 원천이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보여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나의 토대가 되는 게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작가마를 떼게 되면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들을 얻는 게 장작가마거든요. 그래서 그 장작가마의 어떤 뗄 때도 좀 설렘이 있지만 특히 꺼낼 때의 설렘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. 저한테는. 그래서 그 꺼낼 때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와줬을 때는 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?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몸에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제주 옹기를 꾸준히 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
제주 흙을 갖고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나름의 연구를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비엔날레 저가 초대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요. 제목은 산책이라는 걸로 일반 시각장애인들도 나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즐길 수 있는 권리. 보이진 않지만 어떠하게 이렇게 이 제주 흙을 갖고 담아낸 점자판을 지나서 제주 이미지를 담은 돌 의자에 앉아보고 쉬고 걸어보고 제주 흙이 갖고 있는 확장성에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게 이번 비엔날레 작업의 가장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If there is torment for the brave to get stronger, I know I lost the battle when I lost you. But may I say you are still my friend. Maybe I'm just losing my mind. 일반 제주도도 그렇지만 일반 공공미술관, 공공기관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 획일화된 어떤 점자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저는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. 이번 점자판은 이제 검은색 한 덩어리가 무리지어서 있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점자판도 이렇게 다양한 게 보여줄 수 있네. 그리고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와줬으면 하는 게 좀 저희 조그마한 바람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제주 온기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 온기를 지금에 맞는 제주의 온기를 좀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곳이 저희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연구를 계속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 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.